그날을 생각하면 매미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. 그렇게 졸리고 나른했던 날에 네가 왔어. 야, 아비가! 너 나 알아? 난 가끔 미소가 부러워. 자유롭잖아.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부터 볼 거야. 같이 가자. 안진 화이팅! 갈게. 너 하은이 잘 모른다고 했던데. 내가 꼭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. 제발 그냥 다 쏟아내. 속으로만 꼬개 있지 말고. 다 알고 있었어. 네 마음이 어땠는지.